오늘의 요리는요, 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수확하는 게 벼. 그래서 쌀로 만든 간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술빵입니다. 술빵. 근데 그냥 술빵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 쌀가루로 오늘 술빵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수확한 쌀이 아직 조금 남으면 이제 그걸로 밥을 지어서 식혜를 오늘 만들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쌀가루인데요. 그냥 쌀가루 쓰시면, 소위 떡된다, 죽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박력 쌀가루를 쓰셔야 여러분 이게 빵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소위 시중에 팔기 힘든데 식자재 마트나 요런 데 가시면 요거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자, 먼저 박력 쌀가루 4.5컵 들어갑니다. 박력 쌀가루는 종이컵 기준으로 4컵 반. 자, 그 다음 막걸리. 근데 그냥 막걸리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유통기한 긴 막걸리 있잖아요. 그냥 막걸리라고 써 있는 거. 그거는 살균을 다한 거라서 안에 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막걸리를 쓰셔야 이 안에 균이 있거든요. 효모균, 발효균 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있어야 반죽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생막걸리 써 있는 거 꼭 그걸로 사셔야 됩니다. 자, 막걸리를 2컵을 넣어줍니다. 가득 채웠어. 준비해놓은 박력 쌀가루에다 생막걸리 2컵과 설탕 1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1스푼과 계란 2개를 넣어 쌀가루와 고루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질감이 요런 질감 되죠. 요런 질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걸 그대로 찌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걸 그대로 찌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찌지 않고 발효를 해야 되는데, 숙성이죠. 빵은 기본적으로 숙성이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안에 막 그런 빵을 만드는 다양한 균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부풀어지게 해야 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른데 더운 여름에는 한 3시간에서 5시간만 충분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예, 날씨가 쌀쌀한 날은 8시간, 10시간씩 여기서 랩을 씌워서 그리고 방 안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어제 하루 전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포가 톡톡 살아있죠. 찜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고명으로 건포도를 올린 뒤 약한 불로 20분 정도 쪄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식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식혜가 상당히 어려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식혜에 들어가는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엿기름인데요. 이 엿기름이 뭐냐, 보리에 싹을 탁 튀었을 때 정말 쪼매날 때 이때 이제 요걸 바싹 말린 게 요게 엿기름이 되고 단맛이 확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식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주 재료가 되는 게 엿기름인데, 이 엿기름을 잘 짜고 이런 게 식혜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오늘 식혜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고두밥이라고 하죠. 너무 찰기가 돌지 않는 그냥 일반, 보통 일반 백미 밥 한 공기를. 여기 우선 밥 한 공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전기밥솥에 물 2리터를 붓고 밥알을 고루 풀어줍니다. 밥알을 잘 풀어주고 나면,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엿기름인데요. 보통 보면 엿기름을 이 면포에다가 넣어갖고, 예, 이 엿기름을 사서 면포에 넣어서 여기다 놓고 주물주물 해줘야 돼요. 손으로 주물주물 그 면포에 있는 엿기름을, 엿기름이 잘 우러나오도록 주물주물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티백 있잖아요. 티백에다가 엿기름을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엿기름 사서 티백도 따로 팔거든요. 티백만 있는 거 거기다 넣어갖고 면포 말고 거기다 넣으면 잘 우러나옵니다. 굉장히 이런 과정 없이 잘 우러나니까 요거를 딱 엿기름 티백 3포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하면 식혜 끝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딱 밥솥에 놓고 보온해 놓은 상태에서 8시간을 발효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요렇게 하면 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루 전날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주전자에 제가 8시간 발효시킨 식혜 그 때깔부터 다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엿기름의 단맛으로는 굉장히 밋밋한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어느 정도 넣느냐는 여러분들 맛을 보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효된 상태에서 자 맛을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세한 단맛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설탕을 한 반의 반컵, 한 4분의 1컵 정도만 한번 넣어보고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설탕 4분의 1컵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넣기 전에 물을 300ml 정도, 물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300ml 끓일 때 물을 조금만 더. 물 300ml를 넣은 뒤 재료가 잘 섞이도록 살짝 끓여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한번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식혜는 역시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죠. 얼음 동동 띄운 달콤한 식혜와 입에서 사르르 녹는 술빵이 완성!